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추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움직이는 장도 아니고 하락 추세로 꺾이는 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지루하기 때문에 그 지루한 시장 안에서 종목을 찾고 섹터를 찾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고, 손실이 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실력이라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모든 시장에서 항상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언제는 조금 부진했다가, 언제는 이제 좋은 성과를 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했을 때 실패보다 성공을, 횟수를, 빈도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 수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런앤런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부분이 두 개인데, 첫 번째로는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예전보다 지수가 훨씬 더 어지럽게 움직여요. 특히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정말 일관성 있게. 근데 코스닥은 뭔가 확 살아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차익실현 매물이 확 나오면서 꺾이는 듯 하면서도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장중에 지수 보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섹터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자, 코스피를 움직이는 섹터는 IT입니다. 왜? IT주가 시가총액이 너무 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면 지수 올라갈 거예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뭐죠? 제약주예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군들 중에 시총 상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동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코스닥 지수를 이끄냐?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끕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져요. 실제로 메타버스 ETF의 흐름과 코스닥의 지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주는 아시겠지만 급등이 이미 나와서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코스닥 지수도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들보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훨씬 더 급등락이 심하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코스닥 지수 변동성이 컸고 앞으로도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은 클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다면 수익률이 단기간에 들쑥날쑥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변동성 장세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분할 매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매수할 때한 번에 매수해야 되나요? 두 번에 매수해야 되나요? 10번에 매수해야 되나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매수하고 싶은 만큼 나눠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도는 한 번에 매도해야 되나요? 반씩 매도해야 되나요? 3분의 1씩 매도해야 되나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매도하고 싶은 만큼 나눠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변동성 큰 장세에서 일괄 매수, 일괄 매도는 진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신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분할하세요. 어떤 종목을 사도 분할 매수, 어떤 종목을 팔아도 분할 매도. 변동성 장에서는 분할 매매로 수익이 조금 작아지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집니다. 분명하게 커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분할 매매를 좀 습관화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섹터로는 아까도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IT 대형주가 좀 부진했는데, 보시면 SK하이닉스 확실히 살아나고, 삼성전자 조금 부진하지만 눌림 후에 재반등 전망하고요. 삼성전기나 뭐 이런 종목군들, LG 이노텍은 굉장히 강하죠. 애플 껴서 뭐 여러 가지 이슈인데 IT 대형주들 저가면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탄력적이려면 뭐 보자고 그랬죠? 네, 장비주, IT 장비주, 부품주. 요즘에 부품주 중에서 파트론이 진짜 흐름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그런 흐름을 조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옵트론텍이 올라가다가 조금 눌렸는데 재반등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부품주 중에서는 뭐가 탑픽이냐?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 전장형 카메라 모듈이 엄청나게 공급이 증가합니다. 앞으로 로봇에서 카메라가 들어갈 거니까요.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품주들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는 뭘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주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세요. 어쨌든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내가 대규모에 투자를 해야 앞서갈 수 있어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관련된 대규모 투자 미국에서 또 얘기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장비주들의 수주가 증가할 건데,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향 수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뭐 원익 IPS, 테스 조금 더 늘려보면 뭐 AP 시스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은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IT 대형주,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IT 부품주,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시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이 시간이 아쉽고 또 저와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다양한 뭐 정보 관련된 내용들, 시황, 업황, 종목들, 특히 저의 풍부한 강의 자료들 많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할 자료는 넘칩니다. 제가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